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 류충민입니다. 여러 가지 기억이 많이 남는데, 저희가 영장류라고 하는 원숭이 모델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류 모델이 사람하고 비슷하게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과 항체 치료제를 저희가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때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외부에 발표는 못하고 저희가 아주 밤에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상용화가 되었나요? 예, 셀트리온은 그 항체 치료제가 유럽에도 등록이 되고 미국에도 등록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환자들한테도 마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엊그제 이제 3상이 상당히 잘 결과가 좋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경험을 많이 했지만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는 치명률과 많이 전파할 수 있는 전파율의 싸움입니다. 그게 이제 신이 공평하게 이두 가지를 같이 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파율이 많아지든 높아지든지 치명률이 높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 전파율이 높아지는 쪽으로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계속 변이가 일어나는데 많이 전파는 되지만 치명률은 낮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변이가 돼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독감보다는 약간 높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아주 걱정할 그런 수준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은 그러니까 식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어떤 밀당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몰랐던 미생물과 식물의 대화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미생물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미생물은 현미경을 통해서 보이는 생명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 맨 눈으로는 이제 보지 못하지만 현미경으로 봤을 때 아주 확대를 했을 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세상이 존재하고 거기서 이제 움직이고 살아가는 미생물들이라는 게 있는데 미생물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 아주 작은 생명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생해서 살아가는 게 이제 사람이나 이제 동물이나 이런 데 식물을 비롯해서 많이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상당히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실제로 이제 그 기생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는 애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질문이 이제 저라는 그 개인에 대해서 이제 물으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볼때 좋은 균이고 나쁜 균이지,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는 수십억 년 동안 이 친구들이 존재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균, 나쁜 균의 정의는 오로지 인간이라는 한 종이 바라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관련된 그림책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는 많이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작습니다. 제가 이야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적으니까 아주 작은 공간에 세균이 밀집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세균이 하나의 어떤 물질을 낸다고 했을 때
그 아주 작은 공간에 이제 하나의 물질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이제 세균이 1억 마리가 있다고 하면 1억 개의 물질이 존재할 겁니다. 아주 한정된 공간에. 그래서 세균은 옆에 친구가 내는 그 물질이 몇 개인지를 셀수 있는 그런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공간에 지금 그 물질이 1억 개가 있는지 하나가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1억 개가 있다면 아, 자기 친구가 1억 명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숫자가 정확하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발표에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숫자를 아는 것 자체가 이 미생물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존재할 때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오징어의 눈에서 이제 빛이 나올 때 어떤 숫자가 되지 않았을 때는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숫자가 되었을 때 빛이 내는데 그거는 오로지 오징어가 이 세균이 어떤 숫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먹이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1억 마리가 도달했을 때 빛을 내면 깜깜한 밤에 빛을 통해서 플랑크톤 같은 게 이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고 그걸 이제 오징어가 먹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오징어와 미생물이 여기서 세균이 상당히 오랫동안 공생을 하면서 이루어진 작품이랄 것 같습니다. 그 오징어의 눈이라고 하는 구조가 상당히 이제 재미나게 생겼는데 그눈 구조 안에 이제 어떤 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방 안에 세균이 이제 조금씩 자라는데 이게 이제 되게 신기한 게 밤만 되면 영양분이 상당히 많이 공급이 돼가지고 밤에는 세균이 이렇게 자라다가 해가 뜨고 낮이 되면 다시 오징어는 세균을 밖으로 내뿜습니다. 예, 그래서 낮에는 필요가 없, 빛이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바다를 생각해 보시면 보름달이 떴을 때 빛이, 그러니까 바다 속에 비춰가지고 그림자가 질 겁니다. 그런데 오징어의 천적은 물개입니다. 물개가 바다 속을 이렇게 헤엄치다가 그림자를 보고 오징어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징어가 빛을 내면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이 물개가 오징어를 못 잡아먹는답니다. 그래서 생태계 속에서도 오징어가 살기 위해서 미생물을, 세균을 엄청나게 이용한 예로 볼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하는 과제는 이제 미생물과 다른 생명체와의 상호작용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관심이 가지고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 병원성 세균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이는데 사람에 대한 실험을 할때 이제 우리는 이제 동물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사람한테 직접 실험을 할수 없기 때문에 보통 쥐를 사용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쥐가 너무 이제 크고 다루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쥐 대신에 동물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걸 고민하다가 꿀벌부채 명나방이라는 곤충을 그쥐 대신에 사용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주 가격이 싸고 뭐 쉽게 그러니까 손에 이제 잡을 수도 있고 뭐 병을 접종할 때 병증도 잘 나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택배로 배달되고 나서 항상 문제가 이 꿀벌부채 명나방이 막 탈출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스티로폼 박스에 단단히 묶여져 있는데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스티로폼 박스를 이놈들이 이제 뚫고 다 나와가지고 이제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를 조금 더 연구를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 꿀벌부채 명나방이 스티로폼이나 그 비닐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그 비닐봉지 자체를 이제 갉아먹고 소화를 시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꿀벌부채 명나방이 플라스틱을 먹고 소화를 해가지고 전혀 다른 물질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꿀벌부채 명나방의 장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것은 플라스틱이 너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니까 플라스틱이 많이 만들어졌을 때그 폐기물을 아주 손쉽게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대량으로 배양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떤 큰어뭐통 같은 데다가 효소를 많이 넣고 거기에 뭐어 페트병이나 뭐 이런 플라스틱을 넣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완전하게 분해되는 형태 이런 걸 꿈꾸고 있고 제가 이제 이 연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진행을 하면서 한비아님을 만났는데 한비아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이야기해 줬던 게 난민 수용소의 가장 큰 문제가 그 폐기물 특히 이제 플라스틱 처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플라스틱 처리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혹시 그런 난민 수용소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 수 있다면 아마 상당히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상당히 임팩트 있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창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아, 제가 돈하고 친하진 않아가지고 창업보다는 제가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한 다음에 혹시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한테 기술 이전이나 이런 걸 아,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홀로바이옴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나온 지는 이제 저희 과학계에서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홀로라고 하니까 혼자라는 그런 한국말하고 상당히 유사해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영어로 홀로라는 거는 전체란 뜻입니다. 바이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명체의 큰 개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서양의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분석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어떤 상호작용이나 뭐 대화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뭐 미생물을 따로 분리를 하고 거기에 동물을 하고 거기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관찰하는 거였는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그게 상당히 많이 바뀌면서 분리하는 것 자체보다 생명체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였으니까 미생물과 어떤 기주가 하나로 보고 연구를 하면 좋겠다. 라는 이제 개념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홀로바이옴이라고 하면 어떤 미생물과 기주가 둘이 아니고 하나로 같이 계속 존재하면서 상호작용을 한다. 어떤 관점의 전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생물과 기주라고 했는데 미생물과 뭐 사람이나 식물 간에 그러니까 둘이 아니고 이제 하나로 보는 관점 변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잘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 50 네. 몇 등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열심히 하게 되셨네요. 고등학교가 혹시 좀 공부 잘하는 학교 아닌가요? 공부 잘하는 학교였습니다. 아이. 공부 잘하는 학교였습니다. 네, 예, 어쨌든. 제 친구 중에 그 당시에 20명이 서울대 갔는데, 저는 그 당시 고등학교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쓰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꿈이 소설가여가지고 습작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맞지 않게 이과를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이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가 정말 암울하게 보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항상 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책을 읽었던 기억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가서도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했으니까 대학교 가서도 내가 원하는 대학교 잘못 갔겠죠. 원하는 과에. 그래서 상당히 대학교 때도 그 당시에 이제 그 80년 마지막 학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좀 암울한 대학 시절을 보냈었는데 대학 생활도 상당히 이제 저는 나름대로 재미가 없게 막 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은사님이신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 이제 제안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실험실에 들어가가지고 미생물을 식물에 이제 부었을 때 식물이 이상하게 잘 자라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이 어떻게 아주 큰 식물체를 잘 자라게 할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아주 이제 약간 충격을 받고 거기서부터 아마 공부가 조금 재미있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그 유태인이신 지도 교수님이 이제 저한테 편지에다가 적어줬던 말인데 이제 사실 그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오, 실험실 잘못 갔구나. 이게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새벽에 전화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의 의도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가 그만큼 과학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어떤 그런 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도 가끔씩 학생들에게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방금 왔는데 과학이라는 게 정말 네가 진짜 좋아하는 뭐 넷플릭스나 애플 TV나 안 그러면 네가 진짜 지금 사랑하고 있는 애인 같은 존재일 수 있냐? 만약에 이제 그 정도의 애정을 투자할 때 진정한 과학자 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이제 글을 되게 쓰고 싶기는 한데 한 2019년도에 이제 제가 졸작이긴 하지만 책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아닙니다. 과학책이었는데 그걸 쓰면서 이제 한 20년 동안 묵혀두었던 이제 글을 쓰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감회가 많이 샘솟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상고의 고통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힘들었지만은 나름대로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이제 그 말이 좀 이게 앞뒤가 맞진 않는데 그런 어려움 중에 이제 내 속에 있는 뭔가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걸 독자들이 읽어가지고 반응을 할수 있다는 게 상당히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제가 여유가 있으시면 SF 소설 같은 걸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 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종류든. 인간이 그리는 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리는 문의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말 그대로 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과나 과학자들이 상당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인문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보다 그 아주 근본적으로 나는 누구인지 그다음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 그다음에 더 이제 직접적으로는 나는 정말 뭘 욕망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요즘 MZ 세대들이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제가 세균을 전공했기 때문에 세균이라고 말해야 될것 같은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지구에서 생명체가 최초로 아마 만들어졌을 때가 아마 세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균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초기에 지구라는 환경에서 상당히 그 뒤에 식물이나 동물이 살수 있는 아주 적당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뭐 산소를 만들어냈던 적도 있고, 물질을 이용할 수 있게 잘게 부숴던 적도 있고, 상당히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서 있는 땅속과 물속에서는 그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균이 없었다면 아마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산소를 만들 수 있는 미생물이 등장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왜냐면은 전문가네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인간도 그렇지만 식물도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지구는 처음부터 산소가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를 처음에 만들어냈던 미생물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생물이 바탕이 돼가지고 지구상에 이 많은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밑거름이 된것 같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겠죠. 결국
다른 행성들처럼 멸망을 할 겁니다, 지구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간의 개념 자체가 뭐 100년, 1000년, 만년이지만 우주의 개념은 수십억 년, 수백억 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그 시간에 대해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구도 언젠가는 멸망하고 그 사이에 인간이 잠시 사는 이 시간이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뭘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어떤 큰 시각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